이 곡은 저번 버섯 키친 때도 사실 했던 건데요. 오랜만인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앞에 앉아 계시고 스쿠터 클럽에 항상 사진을 보아주시고 이은님께서 마이토니 발렌타인 하세요. 아, 그거 했는데 나도 꼬 싶은데 어쩔 수 없죠. 물어먹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. 여기서 한 두 분 정도가 버섯 키친 이럴 때 오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한 세 분 정도가 제차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계신 모든 분 또 뵙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네, 고마운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. 이제 저기 모서리 쪽 앉아 계신 이제 네. 이 버섯 키친의 포스터를 담당해 주신 네. 실명으로 저희가 뭐 트위터가 있습니다. 아트추님께서 네. 네. 아트추님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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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명으로 저희가 아트추님께서 이 멋진 포스터를 네. 이래 때와 더불어 이해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. 포스터 너무 예쁘죠?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에 걸어놓을 거예요. 이래 포스터도 집에 걸려있고요. 저도 혹시 한 장 가실 수 있나요? 아, 이 포스터가 몇 장 오늘 걸려있죠? 세 장이요? 포기할게요. 여기 안 그래도 그 이제 이경 씨의 극성 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왜 웃으시죠? 아, 그래서 네, 넉넉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한 10장 정도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잘 수렴이 되지 않나 봅니다. 네, 아쉽죠? 네. 개인적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아트춘이께 네. 네. 이제 어느덧 네. 마지막 곡이 됐대요. 네, 마지막 곡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My Funny Valentine은 좀 이게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곡이잖아요. 그래서 뭐랄까요 따뜻한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이 곡 역시 마스터피스입니다. 예. 후배 나올 것 같아요. 마스터피스. 네, 이 곡도 너무 유명하죠. I've Never Been In Love Before라는 곡인데요. 몇시 전에 이제 인경 씨 라디오에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그때도 약간 암시한 듯이 네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하고 그 이 곡 역시 이제 범티블루를 보신 분들이 네 두 번째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시는 곡들인 것 같아요. 맨날 참배한다니까 보고 와가지고 야 너 그것부터 할 줄 알아? 뭐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. 야 너 마이크 할 때 할 줄 알아? 할 줄 모를 때였는데 그래서 되게 맨 연습을 그 이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제 음식을 먹고 탈이 없었으면 합니다. 진짜 그래도 나름 신경 많이 썼거든요. 미생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네. 인경 씨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른 말 없나요? 오늘은 그 불명한 그 데이잖아요. 장보석 데이. 오늘 그 예,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장보석이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. 그래서 오늘 그 장보석 룩으로 최대한 저 복색을 좀 잘 평소에 갖고 있던 그 보석 씨의 그 이미 그 뭐야 복장에 대한 인상이 이런 느낌인데 괜찮으신가요? 네 너무 아름답네요. 제가 너무 아름답죠. 제가 멜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네. 이번 생일에 멜빵 한 두 개 정도 선물 받았어요. 그만큼 멜빵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오늘 멜빵 입고 하셔서 너무 또 한편으로 감동했습니다. 아, 멜빵도 그 앞에 계신 아까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이은님의 선물로 예. 네. 아 정말요?
다음 생일 기대하겠습니다. 9월 9일. 나도 그 이형님 따라한 거 너무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? 평소에 제가 네, 이미지가 전혀 아니던 스타일 하셨습니다. 마이 플러스 발렌타인 들려줘. 약간 아니 아까 따라한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내가 턱 쏠려.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? 아닙니다. 네, 제가 아니고 잠시만 네. 이상해서. 아이고 좀 당황스럽네요. 옆에서 이상한 플러팅인가요? 이거? 네. 네. 아무튼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술 많이 드시고 다치지 않을 만큼만 저도 적당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내일 곡들 할게요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